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 주식 투자 처음인데요. 저자 강병욱입니다. 자,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첫 시간으로 해외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해외 주식 투자의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해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외의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정의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해외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거래소 이외에 다른 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또 반드시 상장되어 있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또 등록된 기업들도 있고 또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경을 벗어난 그 지역에서 거래하는 것을 바로 이제 해외 주식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과거에는 해외 주식 투자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정보통신망으로 엮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전화나 아니면 텔렉스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죠. 지금은 전 세계가 전부 다 IT 통신망으로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집에서도 아니면 길거리에서도 HTS나 아니면 MTS를 가지고 우리가 다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돌이켜보면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한머니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 한머니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또 각각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원자재 시장을 막 넘나들면서 투자 환경들을 괜히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학개미 운동 이런 그이 운동들이 벌어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서학개미라고 이름 붙이고 있고 또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중학개미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뭐, 해외 주식 투자가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됐고요. 해외 주식 시장을 잠깐 소개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미국 시장이 되겠죠. 미국 주식 시장이 가장 큰 그런 시장이 될 텐데요. 시가총액 순위로 본다면은 미국이 월등한 1등,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일본이 지금 이제 그 2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한번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압도적입니다. 주가에 따라서 이 시가총액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뉴욕 시장, 또 나스닥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놀랍죠? 일본이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본 그러면 또이 역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글로벌 그이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X재팬이에요. 아시아, X재팬. 이 얘기 뭐냐면 아시아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일본은 제외합니다. 왜냐면 일본은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금융 시장에서의 그 순위를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인 1등. 그다음에 이제 EU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들이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개별 나라를 찢어 보면은 일본이 2위입니다. 일본이 2위.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한1.8% 정도 되는 그래도 높은 거죠. 세계 이제 10위권에 있는 그런 특히 그 나라가 되겠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뭐,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투자가 활발하진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거래소별로 이제 시가총액 따져보면은 뉴욕증권거래소, 소위 이제 NYSE, 또 빅보드 이렇게 부르는 이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라든지 이런 그 대형 기술주들이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거래소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중국 상해 거래소가 세 번째, 홍콩 거래소가 네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 동경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사카 거래소하고 2013년에 통합이 되긴 했지만 거래소로만 본다면은 저기 그 일본의 동경 거래소가 다섯 번째인데 시가총액이 일본이 제일 크다고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고 했는데 왜 거래소로 보면은 5위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증권 거래소가 하나예요. 우리는 이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증권거래소 하나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지역 거래소까지 합치면은 7개, 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 보면은 일본이 2위가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권거래소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저기 그 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뉴욕 증권거래소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 빅보드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빅보드 가장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빅보드라고 부르고 전체 시장 시가총액의 40% 이제 그 이제 나스닥하고 분리를 시켰으니까 NYSE는 1792년 5월 17일 22명의 증권 브로커가 월스트리트에 모여서 정부 채권의 인수 수수료율을 협의한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브로커라고 하면 이제 그 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 매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브로커리지가 있어요. 브로커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증권 회사가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는 또 하나 저기 그 다른 제도가 있는 게 뭐냐면 딜러 제도가 있어요. 딜러 제도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래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NYSE는 회원수가 정해진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증권거래소에 회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회원이 그 고정되어 있어요. 1953년에 1366명으로 늘어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회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를 내가 저기 그 M&A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시장이에요. 사실 나스닥 시장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거래소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래소라고 이제 저기 그 나스닥 증권거래소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그런 저기 그 협회예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사실은 상장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 있죠. 나스닥을 그 본받아서 코스닥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저기 그 이 기술 기반에 있는 그런 기업들 또 NYSE 뉴욕 거래소에는 상장되기 어려운 그런 저기 그 이 그 기업들이 이제 원래는 상장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코스닥이라든지 중국의 차스닥, 일본의 자스닥 이런 것들이 다 그 이 나스닥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저기 그 특징을 잠깐 좀 보면 강력한 기축 통화를 보유한 나라예요. 기축 통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결제의 핵심이 되는 그런 통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축통화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축통화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뇨리지 이펙트라고 해서 화폐 주조 이익이에요. 화폐 주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외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외채를 갚기 위해서 세금을 걷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역수지 흑자를 내든지 그렇게 해서 갚아야 돼요. 그렇게 돈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이후에 전 가구에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금은 또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외채를 갚게 되는 건데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돈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찍어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화폐 주조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면은 외환위기가 옵니다. 하지만 미국은 경제 위기에서도 경제를 빨리 되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달러에 있다. 달러를 마음껏 찍을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그 이 달러를 막 증발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 소비를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달러를 찍는 거예요. 막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기 그 이
경제의 70%가 소비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GDP를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부의 지출, 그리고 순수출. 순수출이라고 하면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저기 그거 빼준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 소비가 절대적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저기 특징을 하나 본다면은, 예, 가장 세련된 주주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기업들이 돈을 벌면은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저기 그 이 각종 주주 친화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메타, 이름을 이제 페이스북에서 바꾼 거죠. 아마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애플,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을 빼놓고 4차 산업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유니콘 기업의 메카예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스타트업인데 시가총액이 1조 원, 이들 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10억 불 이상이 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그 유니콘 기업의 숫자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월등히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잠깐 좀 살펴보면은, 중국은 일본에 의해서 시가총액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 시장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중국 시장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상해 주식시장이 되겠죠. 상하이. 예. 상하이 주식시장은 크게 메인보드 하고, 그 다음에 코창판, 스타마켓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코스닥과 비슷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본래 상하이 A주는 그 중국 내국인만 투자가 가능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뭐 후광통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외국인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고, 하지만 그 상해 B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봐야 되는 것이 또 심천 시장이 되겠죠. 선전이라고 하는 그 심천 주식 시장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인보드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코창판 대신에 창업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 저기 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광통과 비슷하게 선광통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A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고, 이건 나중에 시장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경제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중국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2021년 말 기준으로 약 14억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나라의 인구가 많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원시한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먹을 건 없는데, 저기 사람만 많으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빈곤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거든요. 시장. 그러니까 14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그런 소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중국의 광군제라고 하는 저기 그 솔로데이, 여기에서 그 벌어지는 소비 규모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월등히 넘어서는 그런 저기 그 상황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켓 파워가 아주 대단한 거죠. 과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걸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미중 간의 무역전쟁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그 이 소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을 제치고 G2 국가로 도약을 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G2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GDP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1인당 GDP로 나누면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는데, 전체적인 그 GDP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네, 지초가 됐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제 그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 정도의 1인당 GDP,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가 약 3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미국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기 그 강력한 그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 이제 세계 공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규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미국의 월마트를 가보면 저가 저기 그 중국의 공산품들이 쫙 깔려 있는데 관세를 매겼어요. 관세를 매기게 되니까 어떻게, 관세는 그럼 누가 내는 겁니까? 중국 기업이 내는 게 아니에요.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이 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미국 내에서도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저기 그 발생해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이외에 다른 저기 그 공장 국가들을 찾을 수 없는 애들이 중국만큼 이 파워가 있는 그런 시장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인도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그런데 다 망가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의 용광로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국 시장의 이 창업 열기예요. 여기 뭐 이미 저기 그이 중국에서도 선불온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선불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먼저 부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기는 막 저기 그이 부자가 되는 열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저기 그이 인큐베이팅이 잘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창업이 막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중국에는 하루에 16,000개 이상의 기업이 생겨납니다. 중국 대학 졸업생의 창업률이 8%로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어요. 우리나라 저기 그 대학생들 뭡니까?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상주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단한 거죠. 다이웨이 같은 유니콘 기업 중에서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뭐 저기 이런 그 사람들이 수년 만에 창업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계약 개방의 1번지 선전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우리로 보면 심천이고, 심천은 홍콩 바로 위에 있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은 사실 홍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홍콩에 있는 기능을 선전으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 내용들은 나중에 또 중국 시장 이야기할 때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창업의 용광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홍콩 시장입니다. 홍콩 시장은 중국의 저기 그 반환되기 전까지 아시아의 금융 허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 중국이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반환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내걸 뺏겼다가 다시 찾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중국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홍콩을 뭐 저기 그 일국 양제로 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저기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위도 일어나고 했던 것이죠. 홍콩 중국으로서는 오래됐습니다. 1891년에 설립됐고, 홍콩 중국으로서 운영 시장은 크게 메인보드와 성장시장,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H주가 있습니다. H주, 메인보드에는 H주, 레드칩, 그다음에 항생주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요즘에 홍콩의 저기 그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뚝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홍콩의 항생지수랑 엮여 있는 우리나라 ELS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간간이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나중에 다시 한번 저기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 주식시장. 일본 주식시장은 일본이 과거에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지나면서 좀 저기 그이 경제는 시들해졌죠. 근데 일본의 주가는 좋아요. 주가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돈을 푸는 그런 저기 그이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펀드멘탈이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좀 부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그 몇몇 종목,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싱가포르 시장이라든지 나머지 시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주식투자는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되겠는데요. 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 있죠.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정밀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지만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이제 아주 저기 그 앞서 나가는 기술들, 특히 우주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저기 그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기업들 찾는 게 좋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신약 개발, 항공 우주 기술 중 첨단 산업들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에 공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사업들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투자 방법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들만 가지고 있으면은 해외에서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뭐 테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의 그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더 저기 그 다른 나라들 주식하고 이 투자의 대상을 벌려놓으면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업종에 투자할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만의 TSMC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반도체 기업으로 보이지만 각각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또 국가 위험도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기 그 훨씬 더 관리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글로벌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돈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돈은 수익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고 그 수익은 어디예요? 미래 먹거리가 될수 있는 사업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큰 돈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기회는 주식시장에서 포착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유니콘 기업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금 미국에서는 또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생겨나고 또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되는 책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래서 빨리빨리 투자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예요. 내가 해외 투자를 했을 때 무엇이 가장 위험한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공격도 잘할수 있는 부분이 된단 말이죠. 주식 투자의 위험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가장 큰 적은 바로 정보 비대칭입니다.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이 국가의 정보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영어도 잘하시는 분 계시고 그다음에 중국말도 잘하는 분이 계시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앉아서 그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 또그 기업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저기 그이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에서 나타났던 대형 횡령 사고 몰랐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도 보면은 나도 알고 있고 남도 알고 있는 정보의 가치는 제로라. 그래서 이거는 돈이 안 되는 정보고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르고 내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저기 그 CEO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저기 그 정보보다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이때 내 정보가 더 정확한 경우에 한해서 내가 돈을 벌게 된단 말이에요. 정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근데 해외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도 네이티브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겠고, 결국은 이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보의 약자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걸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냥 시세만 보면 되는 걸 생각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정보 비대칭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자세하게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국경을 넘어가면 위험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환율 때문에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 비율입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움직이게 되니까 내가 주식에서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났더라도 내가 그 차손을 잇게 된다면 그러면 반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류해놨습니다. 해외 주식 가격도 오르고 해외 통화도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좋은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해외 주식은 오르는데 해외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손실.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전도 아니죠. 뭐 저기 그 10여 년 전에 브라질 채권에 투자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거. 근데 브라질의 헤아라가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따먹으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낭패를 본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경우를 보면 해외 주식은 내리는데 해외 통화가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이때도 이제 누가 더 크게 움직이는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해외 주식도 내리고 해외 통화 가치 내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아주 두 배로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앨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그 제가 책에서는 개인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도 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화 선물을 이용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거래소에서 통화 선물을 가지고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통화를 가지고 저기 그 있는 국가에 투자한다면은 그 나라의 통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통화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어떤 저기 그 절차를 걸쳐서 할 수 있는지는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통화 옵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달러 옵션밖에 없긴 한데 통화 옵션을 가지고 저기 그 해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선물을 가지고 해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기 그 다양한 형태의 전략을 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책에 만들어 놨으니까요.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외 주식 투자가 무엇이고,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의 저기 그 시장의 어떤 저기 그 대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위험성,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위험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해외 투자를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